안녕하세요. 2023 현대차 전문구재단 온드림스쿨 다빈치 교실 22기 소개를 맡은 21기 팔레트 팀장 김시은입니다. 지난 활동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데 다빈치 교실이 벌써 다음 기술을 모집할 시기가 되었네요. 저희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준 다빈치 교실에 많은 대학생분들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온드림스쿨 다빈치 교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활동 안내, 다빈치 교실 지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시작하여 10여 년 동안 진행된 다빈치 교실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방학 중 농산어촌 학교로 5일 동안 파견되어 찾아가는 수업으로 다양한 창의적 교육 주제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하며 초등학생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교육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진행되는 온드림스쿨 다빈치 교실은 도시지역의 아이들에 비해 창의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농산어촌 학생들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양질의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안기수 다빈치 교실 참여 모습입니다. 정말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었네요.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또한 다빈치 교실은 활동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활동이 아닌 봉사팀과 학생들 간의 새로운 기회와 경험이 되는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온드림스쿨 다빈치 교실 22기 진행 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온드림스쿨 다빈치 교실 22기 접수는 4월 26일부터 5월 17일 자정까지 모집합니다. 자정 시간이 지나면 신청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모집 기간 꼭 확인해주세요. 이후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팀은 2차 면접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팀이 선발됩니다. 선발된 교육봉사팀은 사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온드림스쿨에 참여하고 있는 현직 교사분들께 교육기획안 컨설팅을 받아 재차 다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한 매칭된 학교와의 온라인 사전 미팅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방문할 학교의 시설 및 교구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고 선생님들의 수업 진행 꿀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다음 활동 주차에는 모든 준비를 마친 교육봉사팀이 매칭된 학교로 교육봉사활동을 나가게 됩니다. 교육봉사활동은 1주차와 2주차 중 학교와 일정을 맞추어 진행합니다. 교육봉사활동이 끝나면 그동안의 활동을 공유하는 활동발표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다빈치 교실의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위 일정 모두 참여 가능해야 하니 다시 한번 일정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팀원 구성 시 유의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빈치 교실은 국내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4인으로 구성된 팀이라면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팀장을 포함한 4인으로 구성해 주세요. 재학생은 물론 휴학생 그리고 외국인 학생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선팀으로는 지원이 불가한 점 기억해 주세요. 교육봉사 활동 시 팀원 4인 전원이 수업을 진행해야 하며 중도 포기는 불가합니다. 또한 봉사팀의 각자의 역할 분담이 중요한데요. 다빈치 교실의 모집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고 리더십의 팀장, 꼼꼼한 총무, 센스쟁이 콘텐츠 에디터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줄 구성원들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주제 선정 시 유의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다소 민감하거나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이념, 젠더, 인권 등의 주제는 피해주세요. 지식 전달 위주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보다는 놀이활동을 통해 교육도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기획안을 작성해주세요. 농산어촌 학생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주제를 팀원들과 함께 많이 고민해주세요. 마지막으로 22기 다빈치 교실에서는 고전문학을 통한 영화제, 추리를 통한 과학수다제와 같이
창의적인 교육 기획안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다빈치 교실 22기 교육봉사팀으로 선발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활동 혜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팀별로 17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활동비는 수업 중 학생들을 위한 교보제비와 간식비, 그리고 교육봉사팀을 위한 교통비와 식비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며 숙박비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이번 참가 기념품은 어떤 것이 될지 저도 많이 궁금하네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활동을 마무리하면 수료증과 VMS 자원봉사 40시간을 인증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봉사 활동 종료 후 활동 수기를 제출하는데 우수활동으로 뽑히면 원고료가 지급되고 재단 소식지에 기재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혜택을 보니 더욱 다빈치 교실에 참여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다빈치 교실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지원 과정은 총 4단계입니다. 지원하는 과정을 한 단계씩 보면서 밀착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온드림스쿨 다빈치 교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지원 1단계 회원가입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대학생을 선택해서 클릭합니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넣은 후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 가입을 완료하세요. 다음 2단계는 팀장 신청입니다. 로그인 후 상단 세 번째 메뉴인 지원하기를 누르시고 아래에 있는 대학생 메뉴를 선택하세요. 모집 포스터 하단 부분으로 스크롤하시면 보이는 프로그램 지원 파란 버튼을 누르시면 지원창으로 연결됩니다. 팀장을 정해서 팀장으로 지원을 먼저 완료해주세요. 이후 나머지 팀원들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교명과 학과명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학교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내용 확인 후 아래의 정보는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원 분야, 팀명, 프로그램 주제와 요약 등의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함께 지원할 팀원들의 이름을 정확히 입력해야 팀원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혼성팀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교육기획안 작성 가이드 파일을 다운받아서 꼭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제작 양식은 PPT로 만들어주시되 제출 시에는 PDF로 변환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PDF로 변환하지 않으면 글씨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념해주세요. 또한 파일명에 특수문자가 없어야 하며 업로드 가능 파일 용량 크기는 20MB 이하입니다. 교육기획안 업로드 전 꼭 확인해주세요. 교육기획안과 함께 팀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하셨다면 영상의 링크를 입력해주세요. 선택사항이지만 여러분들의 개성을 보여줄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예산안입니다. 예산 구성은 교보제비, 간식비, 교통비, 식비, 기타비, 예비비로 구성됩니다. 예산의 경우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교보제비와 간식비는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비와 식비는 학교가 매칭된 후 변경될 수 있는 비용이니 어림잡아 기입해주세요. 여기서 기타비는 교보제비, 간식비, 교통비, 식비, 예비비를 제외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모든 기타 비용을 뜻합니다. 예비비는 작성하신 예산 외의 비용으로 자동 입력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최종 합격 후 운영사무국에서 예산 관련 상세 가이드가 제공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팀장 지원 마지막 단계예요. 임시 저장을 해두면 이후 수정이 가능하지만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제출이 되어 수정이 불가능해요.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임시 저장 후에도 꼭 저장하여 제출 완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장을 하고 제출을 완료하면 팀 코드가 발급됩니다. 캡처하거나 해당 코드를 잘 복사해서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지원 3단계를 마무리해주세요. 팀 코드는 팀장분의 마이 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4단계는 나머지 3명의 팀원 차례예요. 팀원으로 지원하기를 누르고 공유받은 팀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이후 개인정보를 넣고 지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프로그램 지원 완료 페이지가 나왔다면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마지막 지원하기 과정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번 22기 여름방학 온드림스쿨 다빈치 교실에 도전해서 신나고 뜻깊은 시간 보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농산어촌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일주일간의 즐거운 교육봉사활동, 지금 팀원들을 모아 도전하세요. 다빈치 교실에 대한 소식은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